설교의 자부심도 있고 설교의 영광도 있고 또 설교의 고통도 누구나 있는 게 목회자인데 네, 감히 설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설교를 분석할 필요를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학이 설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 설교가에게 하도 교수님이 설교에 대해서 칼질을 많이 해서 오히려 살아야 될 목회자의 개성이 죽어서 목사님에게 설교학을 배운 사람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큰 실언을 제가 했어요. 네. 자, 우선 제가 한번 그 총신의 특수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단종파를 물론 제가 가르치고 합동신학교에서 한 10여 년 가르치고 광나루 장신에서 MD부하고 또 TH 미니스트리 오래 가르치고 또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한국에 있는 거기서도 한 4, 5년 가르치고 또 대한신학교에서도 몇 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2시간 설교 특강을 한 일이 있는데 한 학기에 12, 13 강좌 하기가 바쁘지요, 원래가. 예, 근데 그나마 이단종파 시간도 모자라는데 제가 설교 특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화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화를 보시고 뭐 단어를 좀 적거나 키워드를 적는 건 용납을 한다. 그러나 그걸 보고 읽지는 않아야 된다. 그걸 내 걸로 하여서 그리고 가장 매혹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청중을 사로잡고 그리고 절대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언어와 자기 해석과 자기 견해로 글 나와서 한 사람씩 해보시죠 하고 다 실수했는데 미안해요. 그거 하나도 잘 안 돼요. 이런 책을 수십 권을 쓴 대학자가 계신데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글을 썼는데 글이 기초적 약점이 너무 많아서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한번 좀 글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교수님 보셔서 재수정해서 오케이 해서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제가 글을 수정해 드렸더니 글을 써오셨어요. 제가 옛날 글도 가지고 있고 수정한 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약점은 끝까지 반복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또 제가 어떤 교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비서들에게 야! 왜 글이 최상경이한테 갔다 오면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는데 너희들 뭐하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늙은이의 굽은 허리 몇 번 편다고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목사님 막말로 말 한마디로 말해서 못 고칩니다. 내가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내용이 좋잖아요. 저는 200자 원고지 15,000매에서 20,000매를 썼기 때문에 글을 빨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쓰셔서 보내주시오. 그랬어요. 제가 어떤 후배가 글을 썼는데 글이 한 번에 읽혀지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리듬이 그 음악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맞아야 첫 소절부터 그냥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딱 느끼 한 동이를 끓여놓은 된장국을 대접으로 한 열대째 좀 먹어봐야 맛을 아나요? 아니면 요만한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먹어보고 그래 이 맛이야 맛을 아나요? 하도 그리 유연하지 않고 어려워서 야
네가 글을 어렵게 써서 쉽게 독자가 익혀야 되는데 네가 글을 쉽게 쓰니까 독자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잖아. 그리고 한마디로 돼지게 폈어요. 그래서 하루는 글을 써가지고 형님 5시간 썼습니다. 그리고 보냈어. 그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임프루브 됐어. 내가 그리고 다 고쳐주고 난 후에 자네가 5시간 썼나? 내가 10시간 고쳤네. 나하고 친한 친구고 대학 총장인 목사에게 친구인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시고 훌륭한 분이죠. 이봐 작곡가는 두 종류가 있어. 모차르트처럼 말이야. 직관상파가 있어. 쫙 그런데 볼륨은 약하지만 달콤하고 스위트하고 쫙 그냥 쫙 나오는 직관상파가 있고 베토벤처럼 구상파가 있어. 그냥 볼륨이 굵고 뜨도 꽂히고 자네가 볼 때 나는 작곡가로 보면 수도꼭지에서 틀면 나오는 물처럼 쫙 흘러나오는 직관상파로 보이는 거야. 베토벤과 같은 구상파로 보이는 것 같더니 아, 최상대 최 목사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틀면 나오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이봐 그런 건 이 요단강 이편에 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설교를 한 천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공대 교회 갔는데 최고 학부 학생인 서울 공대생들에게 설교하고 또 시립농대 가서 때로 설교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휴경교회 제가 전사를 있었는데 제가 합동축 총신을 다니는데 김재우 목사님이 제가 가정교사로 그 교회 어떤 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길 나갔는데 그 엄명구 목사가 저를 총무를 시키더라고. 난 돈 맡으면 죽도록 합니다.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어이 세상에 어떻게 합동축 신학생을 통합축에서 전사를 썼어요. 제가 거기서 그때는 주일 낮 예배 있죠. 또 이제 유년부하고 초등부를 1, 2, 3학년, 3, 4, 5학년을 선공부 후배를 하니까 같은 설교를 1, 2, 3학년에게 하고 4, 5학년에게 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고 수요일 예배까지 있었거든. 그리고 독립메리아스 회장, 그 독립메리아스 회장이 그 휴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그 계열사의 그 회사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고장로님 거기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배 인도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데서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옆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매번 세 군데 설교를 했는데 하나의 주제로 서울 공대생들에게도 하고 공무원들에게도 하고 같은 주제로 유초등 학생들에게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의 직접성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설교하겠다 그러면 종교의 직접성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또 고상한 그 논리적 준비를 해서 대학생들이 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마 제가 책을 쓰고 싶은 것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뭐 이단을 뭐 이렇게 이제 소론, 본론, 뭐 이단의 발생 원인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뭐 지금이라도 쓰겠어요. 하도 많이 강의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제 딸이 지금 프린스턴에 이제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빠 3일째 나타난 이단 사상, 기독론에 나타난 이상 사상, 정말론에 나타난 이단 사상 이런 책을 쓰세요. 그래서 야 그건 무지무지 어려워. 그랬더니 아빠니까 어려우니까 써야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단 연구가로서의 목회를 40년 했으니까 목회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왜? 교인 100여 명, 150명 미만의 남짓되는 교회를 그래도 최적 3,000명 교회를 37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뭐 내가 이 가시적
visual achievement가 하나님 앞에 다 옳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목회를 그만큼 했는데 또 여러분 이단 연구 얼마나 어려워요? 이단 연구는 더 어려워요. 제가 이단 연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를 130번 당하고 또 우리 통합측에서 20년 동안 몇몇 목사들이 나를 이단으로 몰아치우려고 북로에 있는 이정환 목사나 또 이번에 이제 저 김창룡 목사는 잘못했다고 나 좀 엎드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그 정보센터에 그 내 중고등학교 선배 때 김항한 목사나 또 부산의 신창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특별히 그 중심에 이정환이가 이정환 목사 생겼는데 저를 20년 전부터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이정환 목사 교회는 몇십 명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그 가서 좀 전에 그만큼 20년 동안 도끼질을 했으면 내 발톱 하나라도 빼야지. 근데 솔직히 내 발톱 하나도 못 뺐다고 전해라. 그리고 나는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여러분, 이 목회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옛말에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시골 구석에 퇴계원에 4층짜리 집 하나 없는 그리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37년 동안 25번 일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그래서 지금은 대지 상점평에 주차 한 200대 될 수 있는 뭐 작년에 어떻게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은행 평가를 받아보니까 600억이 나왔다고 그래요. 막 곧 10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요. 왜냐하면 부동산까지 가득이니까. 근데 그래 한 법조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법조인이지만 목사님이 다 오라도 고소 120-30번 당해서 다 이기는 건 그 불가능합니다. 이 부패한 시대에 돈과 권력이 결탁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삼환 목사 지방법원에서 박미리 판사가 기가 막히게 명판결을 내렸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차 판사가 아 고맙게도 그 저 골프 대접 받고 식사 대접 받아가지고 대법관으로 추천 못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서가지고 고등법원에 뒤집어엎었거든. 그리고 김정한 목사나 윤석열 다 마통하는 사이거든. 예. 천주교는 언제나 반 윤석열 쪽에 서는데 우리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은 다 보수 쪽에 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옳으면 오른쪽에 서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로 볼 때 마치 우리 개신교는 러시아 정교회처럼 권력 가진 자 편에 서고 부자 편에 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억울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세 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실제 문제 지방색, 금품 선급, 또 돈 문제, 여자 문제 아이고 징그러워요. 나만큼 정보를 많이 간 사람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해서 말을 안 하는 요소가 많아요. 왜? 아이고 이런 사람들 다 지적하면 한국 교회 망하는데. 두 번째는 오해. 아, 우리가 한때는 복지부 장관했던 그 평론가 유 씨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복지부 장관할 때 보니까 기독교가 가정 사회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75%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갈수록 급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십몇 프로 하고 불교가 6-7%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오해가 많아요. 세 번째는 모함.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모든 이단들은 기독교를 다 공격해야 되니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가야 하고 그런데 이 오해는 풀어줘야 되고 모함하고는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실제 문제를 자정할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로 다 없습니다. 강도 만난 신음소리가 들려도요 다 나 죽게 생겼으면 다 모른 척 도망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광훈이가 기독교를 해롭게 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큼 이단성이 충만하고 그 사람만큼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하면 요즘에 그냥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되고 전도하면 야, 그 전광훈이 같은 놈 새끼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경동이가 고향 후배니까 저보고 성, 성, 전라도 말로 형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머리끄가 냈어요. 그 장경동에 대해서 세 번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가면 이제 네 번째 비판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만나자고 그래서 한 달 전인가 만났어요. 화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글이 나가니까 기가 찬가가. 근데 이게 그 더러운 전광훈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장경동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비판 안 했어요. 최상경이 빼놓고는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아무나 보고 개새끼라고 그래요. 손봉호 교수 보고 개새끼, 김명혁 박사도 개새끼, 빨갱이. 거기다가 한참 있다가 최상경이도 끼워주더라고. 지 맘에 안 들면 무슨 빨갱이야. 그래 내가 고마웠어요. 나를 빨갱이에 넣어주길래. 그래 나도 너를 마음껏 공격해도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수지단 이게 빨갱이란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빨갱이로 몰았으니까 나도 너를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해도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정광훈이한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교경협의를 만드셨고 한국교회와 문제를 아파하는 모습을 마지막 설교를 제가 CTS를 통해 들을 때 정말 울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물론 오카노 목사님에게나 내 이동 목사님하고 친하고 홍정 목사님 친합니다. 근데 하영정 목사님 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인방이 있었을 때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살아생전에 좀 만나서 같이 좀 한국교를 아파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교경협의회를 만드신 뜻은 훌륭한데 교경협의회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용서하세요. 교경협의회가 과연 한국교의 갱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국교의 또 다른 교회의 권력단체가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단에 있는 언론들은 다 교권에 눌려가지고요. 이광선이가 대법원까지 졌는데 우리 기독공부에 절대 신문도 못 내게 합니다. 아니 PCK가 통합측이라는 건 삼척동적 하는데 PCK는 이광선이가 만든 한장교라고 그러고 우리 통합측은 유나이티드 PCK라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성희 목사가 자기가 안 떼떨졌다 했지만 이성희 목사가 떼준 그 서류에 의해서 콩고 대학에 6천명 7천명 모이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그 통합측 교단에 소속돼 있는 콩고 대학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피해 입으니까. 근데 왜 이광선 목사하고 김상범 목사 친하고 그 이게 보면요 그 다 어째 친한 사람 보면 내가 뭐 내 눈에는 꼭 유유상종으로 보여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을 친할 수 있나요? 애국자가 매국노하고 함께 할 수 있나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하고 친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저쪽으로 갔으니까 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에 대한 특강을 한 20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소 없이 해보겠습니다. 원고 설교를 하시나요? 원고 설교를 안 하시나요? 원고 설교를 안 하고 탑핑만 페이퍼 한 장 있었을 때는 이 논리의 언어와 이 스피치, 이 메신저와 메시지와 청중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데 메시지와 메신저의 거리가 멀면 남의 책 읽듯이 수표를 읽듯이 나하고 이것이 내 논리와 내게 충분히 익숙해진 말로 메신저와 메시지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없는데 메시지와 청중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가끔 1, 2, 3, 4부 설교를 4번 하는데도 원고를 이게 타픽 센텐스만 적어놓고도 거의 똑같이 하는 만큼 그런 분들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도 중간에 너무 원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원고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원고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원고가 나와 영향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제 설교 이렇게 보면 그냥 topic sentence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다가 또 더 강조할 점은 그냥 단어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다가 막 그냥 울긋불긋합니다. 그리고도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저 동그라미를 쳐서 몇 번 여기 되게 원고를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이 원고가 없으면 말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안 나올 말도 나오고 또 그러다가 더 좋은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는 제가 원고 없는 설교도 해보고 또 원고를 요약 설교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 롱런을 하려면 원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원고가 200자 원고지로 약 70여 매 가까이 됩니다. 한 편의 설교에. 내 동창 목사가 한번 우리 교회로 오더니만 또 다른 동창 목사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성가대에서 섰는데 최 목사 설교가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내 동창 목사가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설교가 책 한 권이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Alt-V로 이제 먼저 이제 컴퓨터가 참 저는 좋았어요. 옛날에는 손을 쓰다가 다시 또 쓰려면은 막 예화를 카피터 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보와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인풋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말하고 저때 저렇게 말하고 숫자가 틀리고 또 각색도 하고 막 그래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Alt-V로 다시 1 그리고 이제 뭐 늘 저는 설교 준비합니다. 뭐 여행 가도 설교 준비합니다. 미안합니다. 꿈에도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태리에 갔을 때 참 절벽 멋있는 곳을 가면서도 이렇게 이제 자동차 속에서 이렇게 원고 정리를 하고 늘 그러니까 한 만여 명 모이는 교회 한 H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만 참 목사님을 보면 더럽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더럽게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누가 듣고서 참 명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노예 이모 목사님 모시고 시사제보를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 저기를 갔는데 저기죠 중국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노예에서 갔다고 그래요. 중국에 어디 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나하고 대화를 하시고 싶었대. 근데 보니까 자동차 속에서도 계속 컴퓨터를 틀고 뭐라 하더래요. 제가 호텔에 가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뭐 특별한 경우지만 한번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딸이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 멕시칸이나 흑인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비싸서 백 몇십 불 하니까 그때만 해도 100불 넘는 돈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IMF 때 우리 딸이 한 달에 200불 300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UCLA 3학년 우리 딸이 들어갈 때까지 교회에서 장학금을 단 돈 1원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문남동대 외동딸인데도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야 타고 돌아서 이리 와라 아빠 여기서 저 원고 쓰고 있을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손으로 쓸 때요. 근데 이제 그게 와이프도 원망해. 와이프도 그냥 맨날 여행 가면 원망해요. 호텔 안에서도 설교 준비. 한 번인가 뭐 이제 바닷가 섬에 갔는데 뭐 피지 섬이었을 거예요. 구보다가 구보다지 뭐. 피지에서 보는 바다하고 다른 데서 보는 바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바다가 그 바다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꾀명을 부리고 다음 주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내가 잠이 안 와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아주 꾀를 부렸어요. 내가 좀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좀 아프니까 나 하루 쉬겠다고 그냥 갔다 오라고 그리고 안에서 온종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리 딸도 그 디즈니랜드 가서 원고 쓰고 있는 나를 원망도 하고 와이프도 자주 원망해요. 근데 이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하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여행을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내가 컴퓨터 안 튼다. 처음이에요. 컴퓨터 안 틀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하루는 야 저 디즈니
디즈니랜드까지 가서 낯설은 너를 혼자서 타게 한 아빠 잘못도 크지만 그래서 원망도 할 수 있지만 야 디즈니랜드까지 가서 우리 아빠는 원고를 쓰셨다고 훌륭한 아빠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할 수는 없겠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섯 번 설교를 했는데 정동석 교수가 제 설교를 다 듣고 이대로 이걸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구원론 다섯 번 한 설교를 글로 내지 않았어요. 왜 안 냈는지 아세요? 아까워서 못 내겠어요. 아까워서 못 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알트 V로 대부분 열 서너 번, 열다섯 번 수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저녁에 내가 지칠 때까지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여기 몰입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하고. 근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몸이 좀 안 좋으면은 또 좀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누웠다가 좀 머리가 좀 프레시해지면 또 일어나 또 설교하고 또 11시까지나 이렇게 하고 나서 자요. 그러면 서너 시간 자면 반드시 깨지지요. 이제 좀 최후 목회할 때가 나오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새벽 2시가 되는지 3시가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게 마지막이야.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서 토픽 센텐스 뽑아서 이제 부목사에게 보내서 토픽 센텐스 두 종류예요. 설교 밑에다가 자막을 넣는 경우와 전체 화면으로 넣는 경우와 두 가지인데 전체 화면에 넣을 때는 비교적 같이 읽을 때예요. 꼭 설교 앞에는 여자로 나레이터가 있어요. 1, 2, 3, 4. 우리가 매일 기도도 하루에 네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 다 나레이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뭐 할 때는 언제나 그 분에 의해서 교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남자 목소리. 내 목소리가 아무리 좋은들 실지 만나겠어요. 맨날 불고기만 먹는 자식은 차라리 저 떡볶이가 훨씬 맛있어서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여자 목소리가 나오고 여자가 리더해서 같이 읽고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 시작. 그럼 나는 이제 그 사이에 물을 한번 마시면서 화면을 전체하고 나가니까 약간 리프레시하게 한번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를 못해. 이 전환이 잘 안 돼. 한번 올라가면 어떤 사람 막 그냥 못 내려와요. 막 우리 박유선 박사님 같이 존경스러운 분 한번 올라가시면 이러시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감정이 몰입되기보다는 아휴 저 어르신이 얼마나 안타까워 저러시나. 근데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나를 밀고 가지는 않아요. 왜? 본인이 너무 앞서서 흥분을 먼저 하시니까. 근데 여기 웨스트민스터의 가나베 선교사 같은 사람은요 키가 크고 뭐 2개월 만에 한국말로 처음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요만한 성경도 큰 거 들지 않았어요. 요만한 거 들으세요. 조금 저기 내가 또 이 성경 보니까 또 이런 말 아니고 또 계속해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물어볼 때 그 이 말 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교하는데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원문을 보니 그보다 더 깊은 의미 있습니다. 이 말에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쪽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이분은 포르테를 피에네식으로 설교해요. 근데요 숨도 못 쉬어요. 교수들까지도요 가나베 성에서 설할 때면요 그리고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하에서 포르테를 멋있게 뽑을 수 있는 것이 노래의 기본이라면 하이를 피아니시모로 부를 때는 봄소리가 쳐지죠. 봄소리가 쳐져요. 근데 제가 구원론 설교는 20몇 번을 수정했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정하고. 그리고 수정할 때마다 왜 이걸 수정했는가 또 그걸 빼서 놓았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설교 준비 사기까지라는 책을 낼 때 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이건 왜 이렇게 수정했는가 또 왜 이렇게 수정 그리고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를 1부 하고 2부 하고 3부 하고 4부까지 했는데 그때 강대상에서만 주어진 영감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나올 때 더 멋있는 설교 영감이 나오고 저 답변 센터에서가 나와요. 그러면 일부 끝나고 들어가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적어요. 그래서 틀어놓고 고치고 또 2부 때 그런 영감이 있으면 2부 끝나고 또 적고 3부 끝나고 적고 4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설교까지 하고 들어가면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도 강대상의 성공과 실패의 감흥이 남아있을 때 저녁에 들어가서 Alt-V로 눌러서 OK함으로 바꿔서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 자극하려고 하는 말 이해해 주십시오. 나만큼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사람 아직까지 가까이서는 별로 못 봤습니다. 한편의 설교에 약 20시간, 30시간 준비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일부러 제가 자극을 위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구원론 설교를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 이렇게 지금은 누워서 자다가도 핸드폰 떠가지고 그 카톡에다가 나에게 거기다 영감이 있으면 적어놓고 키보드 적어놓고 이러면서 글 쓰면은 어쩌다가 글을 쓰다가도 컴퓨터를 껐는데 영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글 틀려면은 일어나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누워서 카톡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옛날에도 책가방에 들어가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책가방을 여기다 딱 끼워놓고 종로 바닥에서 놓고 적고 제가 여행 가서 대부분 이제 에베소나 가면 다 덥고 막 그냥 끈적끈적 나니까 다들 그냥 싫어. 그리고 막 수십 팀이 자기다는 말로 떠들어대니까 몇 명씩 모여놓고 막 야 귀 알아듣지도 못해요. 야 들으려고 안 해요. 다 너 가서 쉬려고 그러지. 저는 코 밑에 발짝 가가지고 요만한 노트를 하나 들고요. 여행 가면은 그 노트를 거의 다 채워가지고 와요. 근데 가끔요 그 가이드에게서요 발짝발짝 빛나는 기가 막힌 예화도 나오고 기가 막힌 조크도 나와요. 그리고 같이 갔던 교수들이나 장신대 교수님들은 뭔가 와 난 최상병 목사 저런 사람들 원래 저는요 그런 형태 사람이 아니에요. 정보 수집형이 아니고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정보 수집형이 되고 내가 이제 한 번이가 김상훈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김상훈 목사님이 내 말 속에서 기가 막힌 설교에 이용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 옆에 성냥각에다 그걸 적으시더라고. 그냥 그걸 보고 역시 그러니까 큰 목표를 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워서 이제 구원론서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오늘 낮에 왜 이 말을 안 했을까? 그 영감이 그때 설교 끝난 후에요. 이미 다 지나간 거 보고 그래서 가서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틀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서 다 죽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죄의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김 씨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으면 죄의 내용은 도둑질이고 김 씨에게 죄를 지는 거고 내가 이 씨를 죽였으면은 예, 죄는 살인죄고 그 죄는 이 씨에게 지은 거고 그 가족에게 지은 겁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너희가 간음죄를 지으면 네 아내에게 죄를 범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더라고. 오늘 낮에 말이야 간음죄를 지으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지은 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왜 말 안 했을까 그걸 적고 근데 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생각나면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이 생각나요. 나는 왕이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간음죄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다. 모든 죄는 죄의 대상이 인간에게 있을 때 인간의 물건을 훔쳤든지 인간에게 구타를 했든지 인간을 죽였든지 인간을 간음죄를 지었든지 그 죄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댄다는 말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주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은 주님에게만 죄가 되고 바세바와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 죄의 이중 책임을 말하는 거다. 그것을 낮에 설교에 빠뜨렸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커피를 두고 적었어요. 지금 제가 옥회향에 들어가 있어요. 곧 제가 한번 구원론에 대한 책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예가 참 많은데요. 우선 목회자가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터네이션이 상당히 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적인 라고 할까? 무슨 말 하다가 라고 한다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교인들이 거부하는 걸 많이 일으키고 전라도 사람은 끝음을 잡아먹어버려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특별히 머리가 대전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끝맺음을 하지 않아요. 하다가 씁니다는 안 하고 그 다음 말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머리 아파. 문장에 평형이 안 맞으면요 듣는 청중이 피곤해져 버려요. 총신에서 이분은 무능 교수로 늘 찍혔던 분인데 1학년부터 총신 4년과 신대원 3년, 7년 동안 1등을 한 여기 오신대원에 계신 내 친구 목사님이 뭘 이렇게 적다가 문장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개다리다 소다리를 붙여가지고 말이야. 거기다가 독수리 날개를 타니까 적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비싼 만년필로 적다가 만년필 이렇게 잡고 으이씨 그리고 진 이겨버렸어요. 말하면 다 아실 만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나는 그분 강의 때는요 기도할 때요 뒷문 열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한 번도 그분 강의 안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강의는요 집중해 들었어요. 손봉호 교수 강의는요 어떤 때는 3학점짜리를 두 과목, 세 과목 한 학기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학기 내내 손봉호 교수님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학점을 반복되는데 자기 설교를 틀어볼 만큼 자기를 객관하지 않아요. 지금 교인들에게 내 말이 전달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저 항아리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에코가 돼서 잘 되잖아요. 노래방에서는 에코를 넣으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아. 그 아메리칸 그 아이돌인가 아메리칸 저 뭐 그 있잖아요. 그 나와서 할 때 그때 반주 없이 노래를 시킵니다. 반주 없이 노래를 들어봐야 그 사람의 발성법이나 모든 걸 다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좀 이거 이제 끼인데 동네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라디오도 없고 무슨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네 제가 나가면 애들이 야, 애들이 다 몰려와요. 삼평아, 이야기해줘. 그리고 나는 어쩌다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나만 나가면 애들이 다 와서 둘러앉아 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단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영화를 보든지 소설책을 읽어도 이것을 애들에게 어떻게 말해줄까를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자습 시간이 되면 언제나 애들이 야 삼경아 나가서 우리 얘기해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리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본전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말을 늘려. 근데 내 말을 첨가하고 보태고 빼고. 근데 영화를 보고 기억이 안 나서도 그러지만 내 말로 바꿔서 쉽게 다른 말을 말하면
오리지널과 달리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근데 고등학교 책에서 내가 놀라운 걸 봤어요. 문학을 하기 원하는 소년에게라는 글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하고 같은 동네는 다 봤을 겁니다. 제 선배들. 거기에 뭐라고 하냐? 네가 문학을 하기 원하느냐? 제일 먼저 내 입에다가 거짓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건데 거짓말을 해야 문학을 한다. 근데 총신의 입학신문표로 갔을 때 조신구 교수가 낸 신문을 출제를 한 걸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조신구 교수가 안 신했습니다. 우리 교대 여러분 초청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신문에 시험에 냈어요. 거짓말을 네가 문학을 하기 원하느냐 내 입에 거짓말을 가르쳐주겠다. 제가 미국에 있다 돌아가서 조 교수님을 연락을 하고 그때 그 청암교회에서 이제 그 저를 조신문 교수가 후임자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박형규 교수랑 야 전라도 사람 거의 못 간다. 네, 그리고 저를 그만큼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언젠가 조 교수님 제가 혹시 청암교회 갔었다면 틀림없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부딪혔을 텐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있고 제처도 있는데 그 사모님도 이름이 제처처럼 이름이 경혜인데 또 숙대 선배님이시오. 제처에 조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상 막하였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숙대 입구에 다방에서 그 지하 다방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이 그 플롯 PLOT 구성의 허구성을 말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을 해줘야겠다는 말이 이것에 대한 대화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너무 이분이 커 보여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워낙 커 보이니까. 그리고 저는요 신학교 다닐 동안에 주눅 들어가지고요. 아 저 대학교 1학년 때 기차 처음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이고요. 나는 아무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연구를 한 후에 동창들이 아니 그 최상경이는 새침대기였는데 그 최상경이가 이 최상경이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조 교수님이 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인가 저를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늘 속에는 제가 응어리가 저기고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그것이 또 내 사상이 되고 그러니까 어딘지 책을 읽으면 옆에다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니셜을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다 꽉 적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늘 내 생각이라는 걸 어디다 늘 적어요. 근데 조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굴은 새까맣고 제가 못 먹어서 그때 제가 최고로 많이 나갈 때 84까지 나갔는데 그때 6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17원짜리 기숙사밥 김치도 없는 기숙사밥 먹었을 때 크림빵 10원 단팥빵 15원 카스테라 20원 할 때 기숙사밥이 17원 했는데 2분도 안 걸려서 밥을 입에다 넣고 다 그냥 긁어 넣고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고팠어요. 그리고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폐계력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독한 그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 간에 엄청나게 해로워요. 제일 간에 힘든 것이 알코올하고 좀 마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간 수치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고 황달 수치가 지금은 이제 잠을 많이 자서 얼굴이 나 요즘에 옛날에 나는 사람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최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하얘진 거야? 그 내가 내 속이 시커매지니까 얼굴이 하얘진 거야. 근데 설교도 일종의 설교 문학이거든. PROT 설교 문학이야.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했는지 바다야 잔잔하라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졌는지 누가 합니까?
저녁에 뭐 부흥사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에코를 딱 넣어놓고 사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전하라. 그 에코를 넣어줘서 라라라. 그거 목회 실패했는데요. 부흥사로 뭐 아주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여름에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눈 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천정에서 눈이 내리겠어요. 그랬을 때 교인들이 예,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인을 끼치려고 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거예요. 예? 천정에서 눈이 내리도록 했으니까 설교 중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참 이런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랬으면 좋아요. 근데 내게 들리는 소문은 별짓 다 하고 앉았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네, 은혜가 됐으면 야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런 노력까지 기르시고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뭐라고 하세요? 비싼 돈 내서 헛짓 하고 앉았네. 별짓 다 하고 앉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한 거죠. 그죠? 제가 어떤 부목사는 스펙이 95점 넘는 최고의 대학에 최고 미국에서 PhD를 받아온 부목사님인데 목회 접수는 3, 40점 주기도 어려워요. 나 너무 안타까워서 이봐 자네 삶의 체중을 실어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 한 편만 만들어 와봐. 만들어 왔는데 논리가 도입, 전개, 발전, 전환, 도입, 전개, 발전, 전환 이러면서 여운과 또는 전환과 발전과 또 일러스트레이트를 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가 회를 먹다가도 이 회를 먹다가 생강 하나를 먹어서 입을 리프레시하게 만들어 저 회를 먹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앞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갔는데 A4용지 반 페이지라는 거니까 생각이 딴 생각 나버려요. 왜? 논리와 논리의 고리와 연결이 안 좋으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설교 한번 해봐요. 그리고 사모님만 앉혀줬어요. 다 나가게 하고 본당에서 시작해봐요. 5분 이내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내 생각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여기에 청중이 가득 찼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한 2, 3분 했는데 내가 그만해요. 그만해요. 좋은 말 다 나왔는데 나는 머릿속에 벌써 딴 생각 나요. 이봐 차라리 강대상에서 이렇게 해봐.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고 나고 쳐다볼 거예요. 막 가서 응별 학교도 다니고 별짓 다 했어요. 영어도 잘하고요. 통역도 잘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수정 안 하고 내가 간섭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겠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평가해주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느 교회에 선보는 설교를 했는데 3표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봐 자네는 너무 착해서 설교를 못해. 그만 착해. 거짓말을 잘해야 설교를 잘하는 거야. 윤리적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의 허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응?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할 때도 내 마음에는 아 오늘 선생님들이 끝나고 어린아이 설교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내 마음이 직생 풀려요. 선생님들까지도 딴청 부리거나 눈에 달아서 다 보면 신경질나 그래. 우리 처제가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해서 이봐 처제
비둘기 두 마리만 좀 그려줘. 그리고 비둘기 두 마리를 딱 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저기서요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그 얘기 두세 번 더 들으면 백 번 듣는 얘기야. 그럼 벌써 애들은 예수님이 다 성전 뒤집어 엎어서 비둘기는 하늘 날아가고 있어. 근데 자기 혼자 뒤따라고 앉았어. 내가 비둘기 두 마리를 딱 들고 높은 하늘을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신선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한 마리의 비둘기가 같이 날았어요. 얘들아, 예예. 우리가 얼마만에 이 하늘을 날아보는 거니? 애들이 비둘기를 내가 흔들면서 우리가 말이야 그 비둘기 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지냈는데 기억도 안 나. 아 그래? 1년이야 2년이야 한 달이야. 근데 말이야 오늘 우리를 그 도와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야? 야 이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 예수님?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말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줄 때 뭐라고 한 거야? 너는 귀도 먹었니? 예수님이 말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임마. 뭐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잘했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 잘했어요. 세 번 해보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 주신다고 눈 감아봐요. 그리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끝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다 아는 얘긴데, 산토끼 얘기하고 거북이 얘기를요. 둘이 산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웃기고 앉아 자빠지셨네. 그럼 애들은요 벌써 다 그 얘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어른에게도 그 예화를 말할 때 한마디로 빠르지만 게으른 토끼보다 성실한 거북이가 이기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이거든. 대부분 여기서 빠지기 쉬운 게 이제 남의 표절인데요. 저는 이제 한때는 한경희 목사님 설교집 10권을 다 읽었어요. 통달하듯이 읽었어요. 한경희 목사님 글을 읽으면 한경희 목사님 목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이게 전도사 시절에 해야 돼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표절이 더 쉬워요. 더 쉽게 걸려요. 그러면 표절이 안 걸리도록 문장을 어떻게 교환하고 바꾸고 어렌지하고 예화를 어떻게 적느냐고. 예화와 정보는 바다예요. 키워드를 쳐서 내가 찾아내고 싶은 예화를 찾으려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하나 쳐가지고 계속 50개, 60개, 70개 막 찾다가 거기에 78번째 내가 찾는 기가 막힌 예화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아는 모 목사님은 언제나 예화를 자기 것으로 각색하는데 진실의 올무가 되도록 거짓말을 진짜 거짓말을 넣어서 각색을 해버려. 내가 내 친구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이봐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교인들이 은혜 귀찮으니까 이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친구 목사 교회 갔는데 조용남이 데려다가 리사이트를 하길래 야 조용남이가 어떤 새끼인데 데려다가 해.
근데 새 예배당 지금 하는 말이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더라고. 야, 조용남이 아니라 조용남이 할아버지 데려다가 해도 교회 부흥 안 돼.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운동은 이단성도 없고 훌륭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오카노 목사님 제자 운동을 시키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봐, 네 제자분들은 오카노 목사님 제자 운동을 하면 그들이 다 마음의 고향이 오카노 목사가 돼. 우리 지역의 순복기 목사가 늘 조용기 목사 설교를 틀어서 예배를 드린대. 그렇지 않으면 안 온대. 그래가 네 양이 한 마리도 없어. 다 조용기 양이지. 네 설교로 네가 있어. 한나라 네 영혼을 만들어야지. 조용기 목사 설교 틀면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대.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망해서 문 닫았어. 그 어떤, 저는 이제 뉴스를 듣다가 또는 연속곡을 보다가 또 기가 막히게 떠오르네. 영감이 그러면 딱 적어놔. 한 번 제가 사극을 보고 있었어요. 이큰영인가 뭐 타라트 이 사람이 밑에 사람 보고 여봐 이렇게 하게 그랬더니 못합니다. 왜 못하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분이요. 여보게 자존심이 뭔지 아나? 미친년이 달라는 거 다 주지.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뭐든 다 주네. 근데 유별나게 미친년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뭔지 아나? 머리 핀일세. 자존심은 미친년이 다 주면서 목숨 걸고 지키려는 미친년 머리에 꽂혀있는 핀과 같은 것일세. 내가 들은 자존심에 대한 예화 중에 제일 좋은 예화였어요. 자존심 하나로 교회를 깨하고 자존심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다가 사울이 죽었어요.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 예화를 많이 써먹는데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목사님은 지금 문학의 허구성 얘기하시면서 또 설교를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윤리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좌관의 성경은 윤리적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문학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또 픽션이거든요.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문학은 꾸미는 거야. 그죠? 꾸미는 거. 그러니까 픽션은 꾸미는 거. 그러면은 이해해요. 복사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끝난 다음에 했다가 네. 얘기해. 픽션은 사실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픽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죠. 거짓말을 잘해야 좋은 문학 작품이 나온다. 거짓말을 잘해야 설교 좋다 하는 거하고 없는 것을 잘 꾸미는 것하고는 다르죠. 자, 내 말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그 문학을 하기 원하는 소년에게 네가 거짓말을 먼저 가르쳐주겠다 하는 말과 연결시켜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최고 은혜가 되겠죠. 한마디만 섞어도 거기는 사실과 틀린 오차가 생기겠죠. 내가 없는 어떤 침례교 붕사놈인데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기도를 담대하게 호랑이가 두렵지 않더래. 그랬더니 호랑이가 옆에서 선하게 앉아가지고 눈에서 불이 나서 거기다 놓고 성경을 제일 읽었다고 했대. 그랬더니 각설 예수를 쓴 그 이 목사가 잘 아는데 끝나고 나서 여기 새끼야 무슨 호랑이 눈깔에서 나오는 불로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는데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이건 사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설교 문학 자체가 가지는 이 허구성이라는 것을 윤리적 거짓말 하란 말이 아니라고 내가 조금 전에 충도 얘기했어요. 나는 거짓말 하는 거 안 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성경을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야 잔잔하라 해야 사실이지, 받아야 잔잔하라 해야 사실인지 그것도 몰라. 근데 아까 그 감리교의 목사처럼 에코를 넣어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목사가 받아야 잔잔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받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과로 관계없이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거거든. 제가 아까 그 두 마리의 비둘기를 이렇게 각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 와서 여기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문학가 김성일 씨가 성경을 각색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막 이단 논쟁이 생겨 난리가 났어. 내가 들어보니까 문학인의 한계를 넘어섰어. 자, 우리가 배너를 볼 때 배너가 성경이 아니야. 픽션이에요. 논픽션이 아니에요. 목사님 길어지는데 한번 끝내고요. 나중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꾸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 다른 말이에요. 자, 내가 그 문학을 하기 원하는 소년에게라는 말을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네가 문학을 하기 원하느냐 거짓말을 먼저 가르쳐주겠다 하는 말과 직선상에서 또 그 신학교의 시험 출제가 됐고 조진호 교수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기 진실의 올무로 갇혀있으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설교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봐요. 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 말을 자기 귀로 느낌으로 알기 때문에 듣기는 줄 알아도 괴들이가 안 들립니다. 엿장 사는 가위가 좋아야 엿이 잘 팔린다 그러는데, 근데 오물오물거리고 물론 이 설교에서 가수가 박자를 못 맞춘다면 문제가 있지만 박자는 틀려도 임팩트가 있는 노래를 부른 사람은 가수로 성공합니다. 기자가 철자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철자법은 틀려도 임팩트 있는 글을 쓴 사람이 대기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철로역전입니다. 철로 역정만큼 문법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는 글은 없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철로 역정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우선 설교를 오늘 은혜를 많이 끼치고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만족하고 용기를 얻고 인사치레로 해도 자기가 설교를 잘한 줄로 압니다. 네, 교인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또 그 중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설교 내용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조크가 있죠. 목사님이 막 악을 쓰는 게 우리 집 죽은 개가 생각나서 울었다고. 근데 울고 나니까 아, 오늘 자매님 무슨 말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막 악을 쓰고 설교하는데 우리 집 죽은 개가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들이 진짜 순간순간 만듭니까? 저는 어디서 제가 이제 조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설교를 할 때 웃길 줄 모르면 절대 울리지 못합니다. 경직돼 있는 사람은 권투 선수가 어깨가 굽어에 이게 힘이 주어졌으면 폼은 큽니다. 근데 절대 케어 부재가 안 나옵니다. 힘이 쫙 빠져 있다가 꽉 쳐야 이게 스트라이크 나서 딱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올라가. 근데
목사가 경직돼 가지고 경건이란 이름으로 경직되고 또 자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교인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의 심리적 상태가 현재 안 좋고 밤새도록 마누라하고 싸우고 강다사에게 설교하러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인데 밤새도록 토요일 날 사모님하고 싸웠습니다. 아, 저 동기동창 총신 73회 동기동창입니다.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큰 교회입니다. 아주 유성 깊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제가 처와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 마음으로 설교가 없어서 이 목사가 부족한데 오늘은 성경만 읽고 통성기도 하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날 은혜를 더 받았대. 교인들이 목사님의 그 진실과 목사를 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목사가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니까 그날 설교한 것보다 은혜를 훨씬 더 받았대. 근데 소망께서 부목사님 나오고 잘하는 부목사인데 저녁 예배가 됐는데 그 부인도 유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설교라고 안 오는가? 전화해가지고 아 여보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왜 안 오는가? 그래. 나 설교 못해. 그래. 왜? 마누라고 싸워서 도저히 이 마음으로 설교 못해. 그리고 이부 자리에서 뒤집어쓰고 어느 쪽이 옳은가요? 다 사실합니다. 다 실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조크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설교 시간에 조크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윤리적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죽은 친구인데 73회 동기동창 총신에 최영 나는 교인들을 웃기면 교인들이 더 심각해져 버려.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게 조크다. 그게 조크다. 김삼만 목사님은 웃겼는데 또 같은 말 웃기니까 교인들이 안 웃으면 이제 친해졌다 웃지 않구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웃는다고 웃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박세리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화 하나도 이때 써먹었는데 또 예화를 교인들이 놀리는 기억을 못해도 예화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 예화를 또 써먹고 싶은데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 예화가 이 논리와 논리를 클립해주고 잡아주는 가장 좋은 예화일 때는 안 한 것처럼 뻔뻔하게 쓰라는 겁니다. 이 박세리 목사 얘기입니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각색을 하고 리어렌지를 하면 됩니다. 산토끼 얘기도 이쪽에서 볼 때 얘기와 이쪽에서 볼 때 얘기와 이쪽에서 볼 때 얘기와 위에서 볼 때 얘기와 밑에서 볼 때 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성인데 일종이에요. 근데 조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것이 있고 말하는 스피처가 웃길 때 웃기는 것이 있는데 2단계 내지 3단계로 조크가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코미디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연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코미디 is imitation of bad action. 나쁜 행위의 모방이다. 조크를 하고 코미디를 하고 그냥 익살 떨고 막 남의 막 그 좀 천박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스피처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 하용조 목사 형님 하용선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자기가 세봤대. 내가 5분에 한 번씩 빵빵 터지고 웃기더래. 근데 웃겼다가 전환을 하면 훨씬 잘 옵니다. 웃기는 것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교인들을 너무 이렇게 높이 보고 그래도 내가 주눅이 들고 교인들을 너무 눈 아래로 깔고 막 그냥 막 설교를 하면 특별히 지성인들과 남자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남자들이 천주교를 많이 가느냐? 한 학자의 말이 뭐라고 하면 목회자들은 남성적일수록 여자들이 교회가 많아서 교회가 붕드는데 남자들은 천주교 신부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더 천주교를 남자들이 많이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높이 봐도 주눅들어 있고요. 갑자기 설교학 교수가 앉아있으면 그 양반 때문에 신경 써도 설교 못해. 제가 총신에서 제가 은사인 김의작 교수가 우리 교회에서 지휘하다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은요 예배 시간에요 정좌로 탁 앉아가지고요 눈 자세는 흐트러지 않게 탁 쳐다봅니다. 그 아들이 그 박종석 목사님 교회 지휘를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주일마다 아버지 가면요 그분은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두 시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김의작 교수입니다. 저는요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가면 오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그리고 쫙 리피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에 교회에 갈 때 마음이 무겁고 돌아올 때는 더 무거웠는데 저 길지한 목사님 교회 가서도 가스벨성 때문에 부딪혀서 그만뒀고 또 뭐 대형교회 다 다니셨습니다. 근데 조그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돌아가셨어. 근데 나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 올 때 기대감에 차서 오고 돌아갈 때 기쁘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천국 갔다 오셨다고 그래요. 예. 가스배송 때문에 큰 교회 다 쫓겨났어요. 제가 교수님 꽹과리 치고 북을 치고 시편에 나오는 것이 애국 문화다. 근데 애국 문화니까 가스펠송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이분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교수님의 논리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꽹과리를 치고 그런 소고를 치고 하는 문화도 문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말은 가스펠송을 불러서 잘못했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요 일평생 가스펠송 때문에 손해보고 살았는데 나한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요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나를 불러서 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예 장로님 무슨 얘기신가요? 내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평생 가스펠송 때문에 손해를 보다가 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이 걸려있었어요. 이분에게.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일절 사절 같은데 찬송가를 안 보고도 이분이 목소리가 크게 굵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셨어요. 목사님 이제 가시지요.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천국이 어떠시던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 분이거든.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은 분이야.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장인어른 지금 98이십니다. 평양고등학교 출신. 원래 이름이 두자 순자입니다. 김두순인데 김의자구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북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갔다 온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체제가 완벽합니다. 나는 다시 오늘 천국 갑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내도 피곤하니까 이제 가시죠. 그래서 장로님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원장인 장로님이 저 박종석 목사님 교인이었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을 생전에 처음 봤대. 근데 이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설교 들으셔. 그 선생님이 앞자리에 앉으니까요 교인 전체보다 이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내게. 그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큰일 났네. 내가 저 김우작 교수를 넘어서야 내가 목회를 성공하는데 저분이 말씀에 깨지고 저분이 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끝나겠지. 제가 60훈련 사단에 군복이 없을 때 방위병으로 사단 군복을 했습니다. 전두산대. 노고산에서 훈련을 할 때 대령들, 중령들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조주태 장군 장로님이 그 자녀를 제가 가르쳤는데 신영교에서 이래 있고 신영교에
저를 군목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입퇴식 훈련할 때 장교들 입퇴식 훈련할 때 군목 기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나 군목 기도를 제가 했어요. 군목 기도 그러면 탁 나와서 다 같이 모자를 벗으시고 경건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사대문 구청으로 갔는데 방위병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요 군목님 오셨다. 그때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사단장이 와서 조두태 장군이 투스타를 딱 타고 앞자리에 또 별도로 의자를 빼가지고요 장군 의자만 따로 만들어놔서 앉았는데 그분 때문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방위병이 사단장 앞에 설교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음악에 앉았는데 근데 제가 조크를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무장해제가 돼버려. 장군이 쫄병으로 감동돼버려. 막 웃기 웃을 때는요 장군으로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인간 자세로 그대로 웃는 거야. 방위병 언니 거 했나요 설교는? 예? 방위병 언니 거 설교했나요? 제가 그 사단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늘 설교했죠. 아니 방위병 옷을 입고 방위병 안 입었어요. 사복 입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복 입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그 감찰 참모님이 장로님인데 그 김홍도 목사님 목사의 저 동서입니다. 그 부인이 이제 김홍도 목사인데 김홍도 목사님 형제들은 다 사회가 안 좋습니다.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감자 전문님도. 그래서 언젠가 제가 워커리 사람 식사에 대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본군대장은 소령인데 그분도 이제 이 감자 참모 그 장로님과 사단장 때문에 주일마다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어요. 나다니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조크는 그 사람을 무장 해지시켜버려요. 웃을 때는요 장군이 쫄병으로 감동돼버려요. 그리고 웃기다가 울릴 때 눈물을 훨씬 잘 흘려. 그래서 내가 웃길 줄 모르면 절대 울릴 줄 몰라.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다가 한 주만 두 주만 교인들은 눈물을 쏟게 만들면 문제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때는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교인들이 눈앞에서 근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나하고 친구였는데 50년 전이 너무 친구인데 목회 후가 제가 목사님 요즘에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요 목사님도 눈물이 말랐어요. 워낙 친한 친구니까 왜냐면 나도 건조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출렁거리는 이모셔널리티와 이게 없으면 못 울려요. 제가 제일 많이 교회를 울릴 때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은 거의 다 그냥 문탱이를 밤탱이들 올려버립니다. 왜? 우리 어머니 말만 나오면 나는 그냥 가슴이 애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내가 울면 목사가 울면 다 교인 따라서 옵니다. 예화를 하나 말해서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히트친 조크이면서 교인들을 웃기면서 울린 예화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다 개자를 붙입니다. 개떡이다. 개 같은 놈이다. 개. 근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 안 합니다. 개가 신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배신하면 개들끼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사람 같은 놈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몸이 약하니까 개를 봄부터 길러서 복날이 되면 잡아서 목사님 몸보신하게 드렸어. 그날따라 이 개를 길러서 이제 목사님 대접하려고 뒷동산에 모가지 내가 쇠줄을 달아가지고 잡아다니놓고 이제 그야말로 개를 개패대습했어. 근데 중간에 이놈의 목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개가 막 피칠피칠하다가 산으로 도망갔는데
장로님이 집에 오니까 자기를 죽도록 패 죽이려고 하는 주인보다 먼저 집에 가서 꼬리를 집어 나오는데 이 장로님이 그 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 포신탕을 이래서 못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마 그 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미안해가지고 옛날에 주로 있었던 일이죠.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장로 새끼가 내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또 그때는 옛날에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기도했어. 한 시간도 기도해. 어떤 때는 저를, 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또 연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 말을 듣고 보니 이 목사님도 개만도 못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죠? 그날 완전히 개판이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교인들이요 막 그냥 미어 터지게 웃었어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신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웃으면서 다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개들이 예. 얘와 하나가 설교를 완전히 살리기도 하고 플랫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실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진실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 했겠는가?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비둘기의 순결은 내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거고 뱀의 지혜는 그 비둘기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외적인 자세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뀌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건 말이야. 속은 일이고 겉은 양을 탈을 쓴 일이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처럼 지으라고 예수님 했겠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당회만 하고 오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심장병 걸렸더라고. 그 사모님이 당회에서 늦게 오면요 우왕청자만 까들고 저 있고 기다리고 있어. 내 친구는 개척하다가 어쩌다가 외부에서 장로 하나 오니까 너무 좋았어. 시부 장로도 아니야. 그냥 어디 떠돌이 장로야. 근데 그 장로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심장병이 생겨서 죽을 뻔했어. 그냥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 꿈에 야 이 새끼야. 교인이라고 몇십 명 안 되는데 시부장로도 아니고 명예장로 주워놓고 그 장로 때문에 심장병 걸리냐 이놈아.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심장병 걸리면 그래도 네 마누라도 책임을 질 텐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병들어서 죽게 생겼냐. 그리고 내가 꿈에 그렇게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결국 목회도 못하고 그 후로 가신이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 그냥 천국 갔어요. 차라리 새로 시작하지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진실한 사람일수록 당에서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오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 그보다는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자이. 교인을 수단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혓바닥으로 핥어줘도 부족한 모세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가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배신의 영이 흐릅니다. 너 없이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해 줬더니 언제부턴가 너 있으면 못 살겠다고 난리 드립니다. 목사 짐 싸가지고 온 사람이 반드시 목사 짐 싸게 만든다는 것은 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을 수단합니다. 앞에 사람 다 진실한 척 해놓고 문 열고 나오면 에이 새끼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인을 수단한 것도 옳지 않지만 교인을 우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목표는 종합예술입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고 이미지도 중요하고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어쩌면요 능력은 제한됐다는 것으로 볼 때 목회 성패가 이벤트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어. 근데 이벤트 목사는 한계가 있어. 모모 목사해보고 그 이벤트 목사라고 그래 한국 교회가. 네. 근데 이벤트와 기도와 찬양과 선교와 교육과 성경공부와 봉사와 교제와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이 목회인데 그래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왜? 음식점은 욕을 뒤지게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 집에도 사람이 줄 서서 가는 것은 음식이 맛있어서 가. 욕 처먹으면서. 옛날에는요. 이제 성형수술이 없었을 때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 어렸을 때 이미자를 보면 세 번 놀란다. 뒤에서 보고 하도 미녀인 줄 알고 놀라고 앞에서 보고 너무 친절하고 놀라고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놀란다 이런 말이 있었어. 조용남이 옛날에 얼굴 솔직히 못생겼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음식점에는 음식 맛이 좋으면 철리기도 간다니까. 내가 영종도에서 복집하고 그 저 물회집 자주 간다니까. 내가 이번에 20일에 도착하는데 21일날 영종도 가기로 친구가 약속해놨어. 벌써 독일에 이제 거기 저 6,600원 하던데 이제 저 통행료 저 전기차는 3,300원인데 또 1,900원 내렸더라고. 그리고 내가 저 아이언5 전기차니까 그냥 그거 거기다 반자율주행 놓고 가면 언제든 놓고도 그냥 쫙 가요. 뭐 시바람 쐬러도 가고 시내에서 35,000원이나 4만원 정도 먹는 것이 그 영종도 아니고 18,000원이야. 만족스럽게 먹으니까 음식의 가성비가 높으니까 그럼 자주 가는 거예요. 네? 그 물회집은요 한 시간만 기다려야 돼요. 그 장로님인데 형편없어요. 시스템도 그거. 그래서 빌딩 지으려고 하시더라고. 목사 설교 하나 잘하면 저렇게도 가지. 근데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천 명에 몇 명이나 되냐? 많지 않거든. 많지 못한 거. 쇼크의 도입과 발전과 2단계로 바로 쏘아서 웃기는 경우도 있지만 도입과 발전을 하고 세 번째 문장이 영어로 이걸 트리거 센텐스라고 그래요. 방아쇠를 당기는 이것의 타이밍과 내용이 다 이리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튀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웃기는 거거든요. 아시안 게임 열렸는데 말이야 막 앉아가지고 두 아주머니가 저 팔을 다듬으면서 식당 앞에서 이번 어떤 거 저거 뭐 중국 놈 어쩌고 그러는데 한 아주머니 웃기를. 근데 왜 미국 놈들은 왜야 이번에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이쪽 아주머니가 아시안 게임이니까 미국 안 오지 아시아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새끼들 삐졌나 보지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트리거 센텐스가 예상을 밖으로 튀거든. 이봐 이건 지금 저 올림픽이 아니야. 아시아 올림픽이야. 미국은 아시아가 아니야.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쪽 아주머니가 그 새끼들 뭐가 삐졌나 보지. 야한 조크지만 야한 것도요 목사로 강대상에서 쓰려면 순화시켜서 바꿔야 돼. 아주 야한 조크가 있죠. 남자가 돈은 잘 벌어오는데 섹스를 못해주면 유명무실하고 돈은 못 벌어오는데 섹스를 잘해주면 천만다행이고 둘 다 못하면 백해무익하고 다 잘하면 천만다행 금상첨화라고 한다고 그래. 근데 이것을
생수를 연결하면 영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자가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에도 충실한 남자는 급상첨하고 돈은 잘 벌어오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고 돈은 못 벌어도 아내에게 잘하고 가정에 잘하면 천만다행이고 둘 다 못하면 백해무익인데 대개 남편은 어디요? 내가 그랬어. 그날 설교 끝나고 우리 남편은 천만다행이다. 우리 남편은 백해무익이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진짜 빵 터지게 웃긴 이제 아주 백만 불짜리 조크를 하나 써보겠어요. 모차르트의 할아버지가 곱추입니다. 근데 미인 여자를 좋아했어요. 귀족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당신이 곱추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여자를 곱추로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 여자를 곱추되게 하지 말고 나를 곱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곱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입고 결혼을 해서 모차르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차는 좀 키가 작고 나는 얼굴이 늘 새까맣고 우리 부부는 절대로 내가 얼굴이 검다고 아내는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내 아내 얼굴이 나처럼 검고 누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검어졌고 우리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말하기 네 남편은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큼 적을 거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남자 키가 적으면 차라리 나를 적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 아내는 키가 적고 그래서 나는 아내가 키가 적다고 불평해 본 일이 없고 아내는 내 얼굴이 검다고 불평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날도 막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 조크를 잘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그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야한 조크는 안 돼. 내가 조크로 책을 한번 내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겠네. 학습을 잘해서 웃기고 난 다음에 울리면 바로 누구든지 옵니다. 예. 자기를 의식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도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말로 듣지 않고 내 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70%에서 80%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야 됩니다. 내가 말한 저주 때 장군을 웃겨버리니까 투스타 스타 사단장을 쫄병으로 감등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어. 막 웃을 때는 이분이요 막 그 어린 애기처럼 하아 이렇게 막 웃거든. 그렇다고 나는 사단장이니까 고상하게 웃어야 돼요. 허허허 이렇게 웃지 않거든. 웃을 때는 다 천진난만하게 웃어요.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크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효과. 이 얘기로 아주 10분 남았네. 제가 이제 마지막 끝에 1년 남았을 때 대부분은 목사들이 은퇴하기 전에 약간 게을러집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그 크레딧과 업적과 이것 때문에 제가 37년 목회했고 25번 일해서 정말 37년 동안이요. 빚을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말 안 합니다. 다 은행 돈으로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은행 돈을 이용해서 더 늘리고 늘렸는데 이게 자본주의 모순인데요.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절대 따라가는 건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10대 원리 중에 하나가 전략의 원리 그리고 하나는 부동산 원리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일찍부터 가르쳐라.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 왔는데 그때만 해도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주식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 우리 애들한테 무슨 주식을 더 가르치냐.
근데 경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경기를 끌고 가는 쌍두마차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주식의 강의를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저는 명 강의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경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뭘 내가 알았습니다. 예. 근데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은행 이자를 밀어본 일이 없습니다. 29년째 흑자 전환돼서 29, 30, 31 정도는 흑자폭이 조금 됐는데 한 5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파워가 형성되고 마진의 폭이 커져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큰 겁니다. 있는 것을 전략해서 그냥 내 새끼들 그 정말 요구르트 하나 못 사먹이고 그러면서 그 부역 책임자들 모여도 정말 앞에다가 간식 하나 갖다 놓고 먹여본 일이 없습니다. 마음 아프죠? 사실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흑자 전환되니까 그때부터 안 주다가 주니까 효과가 또 커. 맨날 부잣집에서 잘 먹지 않는 건 고마워 안 해요. 근데 옛날에 10판짜리 하나 가지고 유가 10개씩 줄 때 그래서 10판짜리 유가 사가지고 10개를 나누어서 오전에 2개 먹고 점심 때 2개 먹고 저녁 때 2개 먹고 잘 때 하나 먹고 나머지 냉겨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이 즐거움을 연장하려고 그것도 씹어먹지 않고 빨아서 먹으면서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경제 원리를 배운 것 같다. 근데 은행 이자 교인들이 이렇게 600억짜리를 만드는 동안에 건축헌금이 10억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건축헌금 강조를 안 했으니까. 교회를 붕시킨 힘으로 은행도를 써가지고. 근데 절대로 부동산의 가치를 못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1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로 투자를 하고 내다봤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미병원 법사값 1500억짜리가 250억에 나가버립니다. 부도나무. 여기 한 권사님이 하러 와요. 삼경이가 사업을 했으면 삼성이 울었을 겁니다. 나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때는 한국 돈을 한국으로 뭐 여기 미국으로 못 가져올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에 다 자기 고향에 사람들이 돈 보낼 때예요. 달러 가치로 그래서 또 막 일해서. 나도 이제 우리 딸하고 첫 때문에 그분에게 돈을 주면 더 보태서 줬어. 하루는 그 조카 전 집사님이 만나자고 그래. 갔더니 뭐라고 하세요? 우리 삼촌이요. 왜 최상경 목사가 된지 모르겠다요. 나하고 사업을 하면 저 사람 대성할 사람인데 사업하게 달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처가 딸을 데리고 가면 사라 엄마, 사라 아빠 나하고 사업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전집사고 그랬어요. 나는 용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루는 학부모 만나자고 그래. 자동차 메케닉을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우리 매니저를 해주시면 그때 3,000불을 준다던가 근데 어마무지한 돈입니다. 그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는 용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처치 비즈니스도 이만큼 했으면 잘했어요. 근데 내 속으로 뭐가 염려스러운가 하면 교회가 쇠퇴할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앞선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허리띠 전람회 가면서 찬물 먹고 11조 바쳐가면서 했던 돈을 자기들이 돈인 줄 알고 주인의 이세하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싸우면 자존심 싸우고 부동산 싸움밖에 안 해. 그래서 뭘 기대했냐는 거면 만장일치로 공동회 때 만일 교회가 쇠퇴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해놨어요. 물론 여기도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냐? 뭐 그리고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상징적 의미로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마지막 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네 번 인도하는 새벽 기도 6일 중에 내가 3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루라도 더 하려고 그랬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내가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잠은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그러니까 밥을 자꾸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83kg에서 75kg까지 한 1년 동안에 9kg를 뺐더니 당할 숙소도 6.2에서 5.7로 내리고 그랬는데 다시 먹으니까 이게 3-4kg가 찌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이제 내려서 지금 74.7 이렇게 내려서 빠졌습니다. 다시 뺐는데 마지막에 평생 욕심 없는 목사로 살다 마지막에 조금 욕심 부리면 욕심 있는 목사로 거기다가 배신까지 하거든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다 배신해요. 우리 통합체 교회 한 교회는요. 목사님 요 이상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안 줍니다. 눈에 피눈물. 교회도 헌금하느라고 매도 귀찮거든. 그것은 갚아줄 줄 알았대. 또 모 교회는 목사님 후임자의 목사님이 관여하면 목사님 마지막에 대접 못 받습니다. 절대 목사님은 여기 아무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다 칼로. 이게 현재 통합직교의 장로들이에요. 목사가 가서 교회를 3-4천명 부흥시켰어도 한번 주도권이 장로에게 넘어간 교회의 주도권을 목사에게 양보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후임자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 목회 목사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목사님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는 목사님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첫째,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요만한 실수에서 쫓겨납니다. 핸드폰 문자 하나 잡은 데 쫓겨난 목사들 많아요. 그보다 요상한 성적이 진한 거 하나 뒀다가 실수하지 마시오. 돈, 여자, 문제. 둘째, 이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하도록 해준 이 구조를 교회 부흥을 했을 때 당신의 권리를 했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 후임자까지가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성공해야 내 목회가 성공합니다. 목사님 죽도록 목회하겠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저보다 더 지금 부흥, 제가 은퇴하고 나 교회가 부흥돼요. 아, 교회가 은퇴하니까 내가 아는 교회 하나는 은퇴 내가 가서 대리장장 해야 되는데 250만원 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것도 십몇 년 전에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또 총 연금이 350만원 나오니까 600만원이나 되는 돈이니까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전에 600만원은 큰 거였어요. 재작년에 50만원 딱 깍들이 200만원 작년에 그냥 100만원을 싹 깎았어요. 교회가 예산 줄여서 못 준다. 교회가 쇠퇴하면 제일 먼저 원래 목사가 잘라버려. 그렇게 훌륭한 성자 같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고 또 원로 목사가 생기니까 교인들이 두 원로 목사 우리 못 섬긴다. 이분이 나는 안 받겠다.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죠. 만일 그때 이 목사님에게 그래도 정성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훗날에 그 교회가 복받고 그 교회가 더 훌륭해져. 아멘, 아멘.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이죠. 네, 제가 뭘 질문하고 싶어? 마지막 끝에 더 노력하고 더 설교 잘하려고 그러고 더 알차게 하려고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텍스트적 측면에서 100점짜리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느끼는 체감 설교의 점수가 10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텍스트적으로는 10점, 20점 가리고 못해도 교인들에게 미치는 은혜와 감동력이 있어서 80점, 90점짜리를 한다면 텍스트적으로 보면 전자가 좋지만 컨텍스트적으로 보면 후자가 낫지요.
말글로 배워서 댓글로 써먹는 사람은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하기 어렵고,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써먹는다는 사람은 진실의 도전을 받을 위험성은 있지만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인 것도 맞거든.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네.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탤런트가 적어서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미쳐도 교인들이 이것은 압니다. 와, 우리 목사님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죽도록 목회한다. 이단이었지만 김광신 목사가 신방을 가면요, 교인들을 향하여 감동에 젖어버리도록 한답니다. 근데 부목사들 신방 가면 떼우기식으로 합니다. 안 왔다고 욕먹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장례식을 치루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결혼식 주례를 해도 교육이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도록 욕심을, 거룩하는 애 욕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100주년에서 한번 했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이문동교 교인들이 많이 왔어. 근데 그날따라 주례가 촉촉하고 또 유연하고, 그랬더니 소문에 그 교인들이 야, 결혼식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례 안 하고 예식장에서 주례하는데 은혜 끼칠 수 있나요? 막 돈대기 시장인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이분 대형교회 목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늘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조용히 해요. 아무도 안 조용히 안 하거든. 막 돈대기 시장. 아니, 조용히 하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조용히 안 하거든. 나 절에 못해요. 그럼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했는데 그 신랑 신부는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었고 제가 은혜도 많이 저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이 모자라고 남지 않는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하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모모모 목사는 100을 약속하면 제이 목사는 10%에서 20% 지키면 많이 지키고, 그 K 목사는 30% 지키면 많이 지킨대. 나한테 약속하고 이만큼 지켰다고 해. 그만큼 지킨 건 많이 지킨 거야. 그래. 그래 내가 뭐 나한테 보험 든 거야? 보험은 말이야, 오늘 끝나면 내일 사고 나면 변상을 못 받지. 저는 진리로 신의를, 신의로 진리를 한 번도 그러신 일이 없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요, 진리로 하루아침에 친구 가려도 틈 꼽고요. 저 보수교단 스승 등에도 갈 꼽고, 거기에 욕심, 성공, 출세, 바리새적이야. 그런 거 하면 기장이나 기강 쪽에 가보세요. 이단 연구는 거의 안 합니다. 인권, 동성연애자들. 이단 연구는 거의 안 합니다. 때로는 두 가지가 갈등하죠. 요나단이 사울 편을 들어야 되는 거, 다윗 편을 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 은혜이지만 저는 진리로 신의를, 신의로 진리를 그리지. 마지막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라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숟가락을 같이 놓고 너희들하고 밥 먹었으면 너희들은 한 숟가락도 못 먹는다. 왜? 내 숟가락이 너무 커서. 야 이놈들아, 내가 30년 동안 모금해서 나는 원고료 1원도 받지 못하도 보석을 캐는 광부 같은 마음으로 글을 써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어떻게 아르바이트하는 마음으로 하냐? 200자 원고지 1000원짜리로 제가 번역을 해서 밥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생명말씀사에서 200원, 2000원을 줄 때 원고지 한 매. 와, 양원순 씨 남편 유 목사님이 번역부 자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와 2000원짜리가 얼마나 배를 더 주니까 얼마나 배불러요. 내 번역 실력이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는 나도 모른다. 1000원짜리를 번역할 때도 내가 2000원짜리 실력을 가도 내 최선을 다했고 2000원짜리를 번역할 때도 내 실력이 1000원짜리라면 1000원짜리로 내 최선을 다했다. 웹스터를 찾아도 번역이야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사우스 포스트 미국 부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채플린 만나가지고 이게 뭔지 웹스터 사전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무공의 그릇이래.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터퍼웨어인데 우리 집에 터퍼웨어의 그릇이 가득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터퍼웨어를 웹스터 찾아도 안 나오니까 무공의 그릇. 그 하나 때문에 미국 무대까지 가서 채플린에게 물어보고 번역하고. 제가 영문과 학생들에게 번역을 줘보면 번역이 형편없어요. 앉아봐요. 원문 안 보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것만 놓고 얘기해요. 여기 앉아봐요. 문장이 이렇게 안 맞죠. 이건 영어식 번역이죠. 그러니까 본문이면 단문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수동태로다 능동태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수동태를 잘 안 써요. 그럼 능동태를 이렇게 바꿔주면 좋지 않겠어요? 문장은 그 잘라줬으면 좋고. 이 동사와 이 목적어는 영어에서는 맞지만 한국말은 안 맞으니까 이 동사의 first meaning 말고 저 second meaning이나 third meaning이나 저 가서 여기 맞는 걸 찾아야지. 그러면 100%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가서 안 옵니다.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이용을 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병원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싫어합니다. 우주가 골프를 치는데 늘 우승도 하고 하는데 뭐가 하나가 전문가가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줬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잘 치는 골프가 그 다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스 될 때까지 그것을 안 고치면 우주가 우주적 골퍼가 못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다가 혓바닥을 내가지고 입술을 한 번씩 핥고 있는지도 몰라. 그 뭐 대학 교수는요 꼭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훌륭한 사상가인데 뭐 이 정도를 이게 굴리면서 논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분이 용납될 수 있는 습관이 있고 용납될 수 없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대부분 싫어하는데 본인만 몰라. 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는다니까. 지겹지. 솔직히 말해서 하도 해야 되는 설교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솔직히.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단어 하나를 선명하게 말을 하면서도 여운이 있고 감동력이 있고 그리고 전환하고 임팩트가 있는 설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원고를 한번 주어서 수정을 받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설교 평가를 해달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 만불 내야 돼. 근데 공짜로 해주도 싫어하더구만. 공짜로 해도 싫어해요. 물론 저도 200자 원고지를 2만여 매에서 가까이 썼어도 내 현재 약점은 반복됩니다. 그걸
아내가 수종해주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수종해줍니다. 또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수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나처럼 임팩트는 글을 못 쓰지만 문장의 문법적으로 틀린 건 기가 막히게 고장납니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아주 그러는데요.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봐주어서 붉은색으로 고쳤을 때 내가 또 내 마음으로 마지막에 내 책임성을 고쳐요. 시에는 시를 쓸 때는 원래 저기도 가능해요. 사투리를 써도 돼요. 원래 시에서는. 잘하자는데 뭘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잘하자 그 말이죠. 아 교인들이 은혜를 끼치자는데 뭐가 거기다 무슨 이의를 제기해요. 다른 할 말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설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권위가 뒤집어 써줘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의 권위, 강다생의 권위, 가운 입은 권위 다 다뤄내고 그 사람 자체가 가지는 실력과 그 사람 자체가 가지는 노력과 그것으로 평가받을 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제가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 철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나약해졌는지 부목사들에게 야 이놈들아 목회 경쟁은 세상의 사업 경쟁보다 10배가 어렵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말리길을 달려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싸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말도 못해. 왜? 말하면 그나마 가진 용기까지 다 잊어버려. 근데 신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이라고 다 이제 끝난 사람이야. 뭐 그대로 살았으니까 뭘 더 하겠어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래. 야 이제 어떡하겠냐 네 아빠가 약점이 있어도 그냥 그 방법으로 해가 살아오지 않았냐. 그냥 네가 아빠를 이해해 주는 게 더 낫겠지. 네, 이렇게 제가 피합니다. 또 나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해서 고칠만 한데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얻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